네, 이번 순서는 강한 중소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수정 리포터 나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살다 보면 고민 한두 가지씩 생기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염된 공기도 고민, 마늘 벗기는 것도 고민이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확 덜어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아이디어로 우리 주부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중소기업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요, 폭주? 네. 자, 이것은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공기요법을 실시 중이었는데요. 지금 음이온 테라피를 하고 있어요. 공기 중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 우리 몸 안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다들 알려져 있는데요. 순환도 좀 빠르게 하면서요, 좀 회복을 좀 빠르게 하고, 이렇게 자연의 그 숲속에 있는 것처럼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음이온, 그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음이온 전문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특별한 음이온 발생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단분된 음이온들을 여러 개로 합쳐서 좀더 클러스터화해서 멀리 나갈 수 있게끔, 또 오랫동안 음이온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 중 음이온의 수를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는 게 기술인데요.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음이온 발생량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약 20만 개 이상의 음이온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음이온은 뭉쳐있던 적혈구 세포를 분리해서 활발한 세포 활동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존. 한때 음이온이 나올 때 오존이 발생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이온 발생기의 잔류 오존량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틀어놓은 그냥 일반 공기 중의 상태에서 평균 0.011ppm 정도의 오존이 존재를 하고요. 저희 제품을 틀었을 때도 0.012ppm 정도로 지금 평균 값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 제품에서는 지금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이온 발생기의 특별한 기술력은 다섯 단계에 걸친 내부 필터에 있었는데요. 특히 세라믹 블록은 음이온이 공기 중 양이온과 결합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저희 키트 안에 들어있는 세라믹 블록은 낮은 전압에서 많은 양의 음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낮은 전압을 사용함으로써 오존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특허받은 저희만의 기술입니다.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제품화하는 데 성공한 음이온. 이제는 생활 속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일상 속의 고민을 아이디어로 승화시키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꾼들, 그 중심에 우리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은 생활을 돕는 센스 만점의 노하우, 아이디어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죠. 물과 공기를 더 깨끗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아이디어 제품들인데요. 공기 중에 비타민 하면 음이온이죠. 갑갑한 도심의 공기를 신선한 숲속의 공기로 바꿔줄 음이온 발생기 먼저 만나보고요. 또 물탱크가 필요 없는 컴팩트 사이즈의 온수기가 있습니다.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고요. 또 언제든 따뜻한 물을 펑펑 쓸수 있는 전기식 순간 온수기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년 내내 숲속의 맑은 공기 유지한다는 서울의 한 사무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기지개를 켜는지 체조를 하는지 요상한 동작 반복하는 직원들.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예, 산림욕 중이었습니다. 산림욕이요? 네. 아니, 식물이라고는 이 책상에 작은 화분 하나 달라 있는데, 아, 어떻게 산림욕을 해요? 아,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저희 주변에는 지금 공기 중에 비타민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비타민이요? 네. 아, 먹는 비타민은 들어봤어도
그건 또 무슨 비타민이에요? 아, 모르세요? 네. 예, 음이온이요, 음이온. 공기에 비타민 음이온이 있다? 음이온은 그럼 어디서 나... 아, 여기서 음이온이 나오나 보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의 사무실의 보물인데요. 이게 바로 음이온 발생기입니다. 바야흐로 공기도 웰빙 시대. 매캐한 도심 공기, 답답한 실내 공기. 이제 더 깨끗하게, 맑게, 신선하게. 공기 속 비타민 음이온으로 살 속을 거닐듯 싱그러운 숲속 공기 마시게 해줄 음이온 발생기. 도심에서 얻기 어려운 음이온을 다량으로 만들어주는 음이온 발생기. 일반적으로 1m의 거리에서 10만 개 이상의 음이온을 발생시켜야 음이온 발생기라 한다는데, 그렇다면 이 제품의 음이온 발생량은 어떨까? 1m의 거리에서 버튼을 누르고 음이온 측정 테스트 도립! 음이온 수치를 확인해보는데 100만 개를 넘어서 쭉쭉쭉 올라가는 수치! 결국 측정기의 측정 한도 초과! 그럼 조금 떨어진 3m 정도에서의 측정값은 어떨까?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공기 중에 음이온 수치를 측정해보는데 과연 그 결과는? 3m 거리에서도 가뿐히 10만 개를 넘어서 15만 개 이상의 음이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3m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음이온이 10만 개 이상이 측정되거든요. 수치상으로 들으면 이것이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는데 일반 숲속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예, 일반 숲속에서 음이온수를 측정해보면 한 3천 개에서 5천 개 정도가 측정이 되고요. 폭포수 주변에서 쟀을 때 한 15,000 개 정도가 측정이 되는데, 한 그 정도가 됐을 때 인체가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3m에서 10만 개 이상이 측정이 됐다는 것은 이 실내 공기가 굉장히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존. 기존의 공기청정 제품에서 음이온과 함께 오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 제품은 오존으로부터 안전한 걸까? 유리관 안에 제품을 넣고 밀폐된 상태에서 오존의 발생량을 측정해보는데 결과는 0.01ppm? 오존을 측정해보았더니 0.01ppm 정도가 나왔거든요. 오존이 없다면 0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존은 아무리 깨끗한 곳에서도 한 0.01에서 0.03ppm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측 결과 0.01ppm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 기기를 틀었을 때 오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결은 바로 조그만 세라믹 블럭. 음이온 발생량은 높이고 오존 발생은 억제시켜주기 때문이라는 말씀. 그러나 음이온 발생기라고 해서 음이온만 발생되는 건 아니죠. 공기청정은 기본, 특허받은 필터로 항균과 탈취 능력을 높였다는데, 이 은요오드 탄소도금 필터가 바로 그 주인공! 일반 청정기의 복잡한 과정도 이 필터 하나면 오케이! 은요오드 탄소 필터가 공기 정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필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은요오드 탄소 필터는 그 살균력이 강한 은요오드를 탄소 필터에 코팅을 함으로써 그 탈취 효과와 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숲속 공기 한 모금이 그리운 도심의 직장인들, 이제 공기 중에 비타민을 마셔야 할 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청정공기 책임질 음이온 발생기와 함께 맑은 공기 한껏 들이시고 심신 켜켜이 쌓인 피로까지 털어내보세요. 자, 서재했던 방을 새로 꾸며 만든 아들 준영이의 방에는요, 항상 맑은 공기를 위해 음이온 공기청정기 갖다 놨죠. 그리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침대 위에 벌써부터 잘 보면 책들이 가득한데요. 이제 100일 됐는데 이거 읽겠어요, 이거? 예, 네? 오종철 씨. 얘가 무슨 책을 이거요? 보는 거예요? 하시겠지만은. 아우, 가끔마다 얘가 앉아서 읽고 있어요. 해봐요. 이 빨간 우산이 준영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보여지요. 와, 깜짝 놀랐잖아요. 얘 한 20일 됐는데 이걸 읽어주고 있는 거죠. 무서워갖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버릇이 돼갖고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좋아해요. 비야비야 내려라, 우산 좀 써보게. 어서 내려라, 새 우산 좀 써보게. 준영이 보면 1호. 아. 우리 준영이 태어났을 때 특조울 그 보관을 했잖아요. 도장을 만들어줬어요. 준영이 이름을 새겨가지고 아빠 탯줄 이렇게 잘라주세요 할 때 그 딱 자를 때 그 느낌이 정말 있어. 진짜 있어.
근데 뭘 잘라도 그런 느낌이 아직도 안 났어요. 한 번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봐도. 어. 정말 잘 돼서 준영이가 이 도장으로 사인 대신 도장으로 찍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준영이한테 가끔 그러잖아요. 최 회장님 말고 절대 이걸로 해주세요.